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만남이 되어서 기쁩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받아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천국 백성 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주님 그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제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더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것에 우리는 참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리고 그 행복한 가운데서 살다가 가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고요. 네,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그 이후에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눈에 보고 느끼고 우리가 희노애락을 가지는 그 감정만큼 우리가 즐기다가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흙으로 지었으니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어서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간의 육신은 정녕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에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은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녕 육신으로는 죽되 영혼으로는 영원히 우리가 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은 우리의 몸과 함께 떠나면은 우리가 그 영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한다면은 왜 천국이 왜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바로 천국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은 모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 그만큼 천국이 귀한 것이다. 실제로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좋은 진주 같아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자기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좋은 진주, 값진 진주, 그 다음에 보화, 이걸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팔아서라도 그것을 구하겠다. 그만큼 천국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그물을 쳐서 그 그물 안에 걸리는 모든 고기를 자 물가에 갖고 나와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것은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로 좋은 고기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고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행복하게 살아서 자기를 살찌운 사람을 좋은 고기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국을 대한 비교는 천국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순종한 자가 좋은 고기입니다. 그러면 좋은 고기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진리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근원이시고 그 진리의 근원된 계시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 좋은 고기가 되어서 계시 계시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래서 천국에는 그 예수님을 통한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자연적인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 세상적인 물질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공기, 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물이 잉태되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시는 일반 계시입니다. 바로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일반 계시인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느끼게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삶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인 그 육체적인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화적인 삶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다도 고차원적인 우리가 기술적이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그 필요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으로 특별 계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의 그 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별 은총으로 나타나고 있는 계시입니다. 바로 다른 피조물과 달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계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계시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또한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노력하지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온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천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예수만 믿고 그냥 두 손 놓고 예수님 예수님 부르짖기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화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진주를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했던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그런 사람들과 같다고 그런 것은 자기의 대가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시가 어렵고 그것이 세상에 그래서 나와 맞지 아니하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상치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하고 계명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모든 생활에서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은 좋고 이것 나쁘다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하나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진실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고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서 모든 생활에 준비된 자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우리가 소중히 여길지 모르고 우리가 항상 높은 것, 값진 것, 많은 것, 부유한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평범한 것에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을 귀히 여길 때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국의 비유는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다가오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진실하게 생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잘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이 돈독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축복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렵고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